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아틀란타 지배신, 집신, 써니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와, 단풍놀이 가기 너무 좋은 날이에요. 제가 지금요, 현관 앞에 들어왔거든요. 여기는요, 뷰포드에 있는 타운홈이에요. 딱 6년 된 타운홈이거든요. 아주 깨끗해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현관에 들어오셔서요, 이 왼쪽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먼저 1층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오셔서 여기가 메인 이벤트처럼 주방이 이렇게 있네요. 주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플라이언스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요. 양쪽에 다 그래나잇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더블 싱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만 캐비넷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쪽으로도 캐비넷이 있어요. 아주 깨끗하죠? 이게 그리고 카운터탑이 상당히 길어요. 길으면 뭐죠? 기차. 근데 길어서 카운터탑이에요, 여러분. 이쪽으로요, 사실 브라지가 있거든요. 제가 브라지로 한번 나가볼게요. 거라지. 여기가 투카그라지예요. 투카그라지. 투카그라지고요. 깨끗해요. 6년 됐으니까 뭐 지저분할 이유가 없죠. 그죠? 이 투카그라지고요. 그라지에서 이제 시장 봐오고 막 쇼핑했어. 어떡하지? 남편 몰래 쇼핑을 여기다 숨기셔야 돼요. 숨기고 샤핑백을 숨기시고요. 여기 이제 헬프 화장실이 있고 바로 이제 헬프 화장실이 있고요. 바로 이제 그로서리 본 것을 키친에다가 바로 이렇게 딱 얹을 수 있어. 그죠? 이쪽에 캐비넷도 사이드도 있죠? 42인치 롱 캐비넷이에요. 아주 여기가 그 플로어 플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괜찮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인데요. 사실 요즘 타운홈이 사실 새 집도 그렇고 기존 집도요, 프라이빗 백야드 가진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가 프라이빗 백야드예요. 프라이빗해요. 여러분이 내기 하고 다녀도 돼요. 문을 열라고요? 제가 잠깐 열까요? 자, 여기를 한번 열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풍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백야드입니다. 근데 이 집에 이제 주인분이요, 감사하게 이런 데를 다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붉은색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요즘 트렌드답게 YS로 다 잘한 거예요. 칭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2층에 올라가 볼게요. 하나 더. 여기도요,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맨날 쉽다고 말한 거 이분은 빌더의 손을 빌어서 하셨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잘했죠? 벽에 살짝 포인트인데도 깨끗하고 이뻐요. 자, 제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2층에 올라왔어요. 아, 고단하네요, 오늘. 자, 2층에요. 이 집이 로프트가 있어요. 로프트가 사실은 마루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로프트를 끼고요. 두 방이 있는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집이 1950스퀘어핏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그냥 사이즈입니다. 두 방이 있고 여기에 이제 두 방이 쉬어할 수 있는 거죠. 화장실 풀베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세탁실이 있습니다. 여기도요, 이렇게 벽장식이 있는데요. 아까 아래에서도 보시면 한쪽 벽에 그렇게, 이렇게 포인트를 줬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분이 같이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이렇게 한쪽에 포인트를 주고 해서 집이요, 훨씬 더 인테리어 감각이 살아요.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은요, 프론트 쪽에 있어서 상당히 밝아요. 제가 겁나 밝아요. 그런 말을 잘 하더라고. 겁나 밝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창이 세 개 나 있어서 밝죠? 여기에 이제 옷방이 있고, 여기 욕실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가볍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욕실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근데 밑에가 사실은 이게 타일이 아니라요. 바이닐이에요. 바이닐.
비닐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장판이라고 하죠. 장판. 오케이, 여기 샤워 부스가 있고요. 그래도 요즘에 많이 그 욕조를 없애는 경향인데 그래도 여기 욕조가 있어요. 다행히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스트업하고 때밀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여러분 집 구경 잘 하셨죠? 여기는요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요 6년 된 타운홈이고요. 여기가 샘스클럽 있죠. 비포드 샘스클럽 그 사이길로 오는 길로 오셔가지고 모로브 졸지하고 사거리에 있어서 위치가 상당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딱 6년 돼서 딱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1952스퀘어핏이고요. 어떻게 보면 새 집보다 더 나아요. 이 집 얼마게요? 얼마면 사실래요? 제가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연락 주시고요. 써니는 땡스기빙에도 성탄절에도 일해요.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씹씨 써니였어요. Bye. See you later.